이분은요, 30대 중반에 중도에 갑자기 시력을 잃으셨는데 네. 본인께서는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아유, 하셨대요. 그렇지. 그런데 힘들겠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네. 전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시각장애인 가수예요. 오하라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세상에. 아니, 그런데 이 메이크업을 직접 하신 게 아니라 남편분이 해주셨다면서요? 네, 남편이 해주었어요. 아니, 어떻게. 아니, 저는 그 얘기 듣고 속눈썹도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남편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다 전부. 아니. 눈가에 그 색조 핑크색도? 네. 아니, 눈썹 밸런스도 되게 잘 맞거든요. 사람마다 다 눈이 짝짝이로, 눈썹이 짝짝이로 돼 있어서 아, 이게 네. 맞추기가 되게 아니, 우리 방송국에 힘든데도. 오면은 이제 저 메이크업도 해야 되고 머리도 해야 되잖아요. 큰일 났어. 우리 방송국에 그 박실장, 메이크업 박실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메이크업을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셔서 자기가 못했대요. 그럼 머리만 해드렸대. 그러니까요. 누가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깜짝 지금 입고 계신 옷은요? 옷은, 아, 제가 오늘 이 옷이 입고 싶다고 말했고요. 이 네. 옷은 제 팬분이 직접 떠주신 우와, 옷이에요. 되게 일로? 네. 드레스인데요, 거의. 아니, 누군지 아세요? 네, 알고 있어요. 네. 이건 개그맨 할게 아니라 가수로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아나운서 100년 해봤어요. 100날 해봐야 무슨, 아유, 누가 옷을 가수를 떠주게 해야 되냐. 되나. 네, 부러워서 그냥, 네, 저희가 졌습니다. 아유, 저 그냥 하는 시각장애인 얘기예요. 가수 오하라 집사님 이랬잖아요. 근데 네. 이게 저 가수란 말이 들어가려면 그냥 네. 노래 동네에서 잘하는 거하고 다르게 네. 가수 그러면은 자기 앨범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등록을 해야 네. 되니까 가수 그렇지. 옆에. 네. 옆에 네. 앨범이 있죠? 네, 있죠. 네. 예.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2014년도네요. 네. 전국 노래자랑 나가게 됐고 네. 또 최우수상 받게 되면서 네. 또 이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노래 부르러 다니다가 예. 또 작곡가 선생님 만나서 2015년에 정규 앨범을 내게 됩니다. 와, 앨범 제목이? 오하라의 행복한 이야기. 와, 그 1집에 네, 정규 오하라의 행복한 일이? 앨범이에요. 아니, 예.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을 내가 나가야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누가 이렇게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전혀 나갈 생각 없었어요. 오. 네. 그런데 주위 분들이 꼭좀 나가봐라. 당시에 제가 안마사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안마 일만 한게 아니라 어르신들께 노래도 불러드리고 신앙송도 해드리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아, 우리가 그 노래 듣고 정말 희망과 용기가 생기고 행복한데 더 많은 분들께 아, 노래 좀 해주면 예. 어떻겠느냐? 전국 노래자랑에 꼭 나가보라고 예. 적극 권유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마침 뭐 어떻게 동네로 왔나 보죠? 이제 전국 노래자랑이 저 우산시에 와서 네. 어르신들이, 오산시? 네, 제가 예. 우산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산시에 전국 노래자랑이 오니까 예. 이제 어르신들이 생각하신 거죠. 예. 아, 우리 그제 본명이 김연희인데 우리 김 선생이 나가면 정말 좋겠다 해서 계속 권유해 주시는 거예요. 나가라고. 근데 그러니까 하라 하라 했구나 옆에서. 아, 맞아요, 오, 하라 맞아요. 하라. 그래서 아, 그거는 좀 아니고요. 네, 아니에요. 근데 아, 그래서 본명이 아까 김 연희요. 연희 연희님. 집사님. 아, 그래서 그래갖고요. 나갔어요. 저는 나갔더니. 나가기 싫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계속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네. 제가 아무리 안 보이지만 땡 하고 이러면 저도 창피합니다. 아유, 경쟁률도 높고 전안할 겁니다 그래, 그 했는데. 땡이 문제야. 근데 계속 그렇게 적극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는데 어르신들 말씀 계속 아이 또 거절하기 죄송스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들 원하신다면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예. 네, 뭐 알겠습니다. 까짓 건 눈에 뵈는 거 없는데 뭘 못해? 난 나갈게요. 이래가지고 큰 소리를 빵 쳤는데,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네, 무슨 문제? 생겼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너무 좋아서 네. 본인들이 노래도 이제 선정을 해주시겠다는 네. 거예요. 시답지 않은 거 갖고 나가면 진짜 땡하니까 스케일이 큰 대곡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정해주신 곡이 뭐예요? 그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네. 조수미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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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미 선생님의 나 가거든을 신청을 해주셨는데 진짜 제가 그거 너무... 연습하는데 나 가는 줄 알았어.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아니 근데 그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 네. 그걸로 그러면 최우수상을 받은 거예요? 네. 와. 그거 정말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 곡이죠. 아니 그 지금 그 맛쯤 잠깐만 드려주세요. 어떻게 했어요? 어머 세상에 이거 대본에 없던 건데 어떻게 그렇죠. 우리 대본에 없는 거 막 해요. 어떻게 해요? 어우 나 숙녀도 흉녀도 못 내겠어. 이 삶이 다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말해주기. 그래서 이제 이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1집 오하라의 행복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서 가수가 됐어요. 네. 2집도 있다면서요? 네, 2집도 있어요. 네, 2집은. 2집 저는 1집 앨범 작업하면서 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더라고요. 그럼요. 근데 제가 녹록치 않은 살림에 아 이거 할 수 있을까? 아,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어찌 저찌 뭐 대출 받고 막 해가지고 1집 나오고 나서는 아 이제 두 번 다시 앨범이라는 거는 못 내겠다 힘들어서 했는데 네. 또 그 등대 오빠라는 노래 부르시는 아주 멋진 가수이자 또 작사 작곡가인 김선주 씨랑 네. 또 국민대 이영주 교수님 편곡하시는 분 네. 그다음에 믹싱 마스터링 하는 박혁 선생님이 셋이 3인방이에요. 아. 그런데 아 이분 도와주자 우리가. 그래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것만 네. 돈을 지불하면서 이 집이 나온 이 집이 거예요. 나옵니다. 야, 이집 제목은 뭐예요? 별빛 인생이에요. 별빛 인생. 별빛 인생? 네네. 이게 되게 희망적인 노래라 네. 가사가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그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 행복률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예. 자살률은 뭐 높고. 탑이고요. 네. 거의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많은 국민분들께 예. 희망과 용기를 주자. 예. 여러분들 모두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충분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고 충분히 잘하고 있고 멋지다라고 응원해주는 국민 응원가 같은 노래. 그렇구나. 그럼 이것도 그럼 맛좀 조금 보여주세요. 별빛 인생. 아, 별빛 인생. 당신 인생도 충분히 빛이 나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당신 인생도 충분히 빛이 나고 있어요. 참 잘 살았어요. 아~ 은쟁반에 옷구슬 굴러가는 네. 소리가 있는데 지금 집사님도 가는 소리인 것 같아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주셔서. 이 목소리가 이렇게 예쁘셨던 거예요? 목소리는 그냥 항상 이랬던 것 같아요. 예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 목소리. 아까 누가 막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중간에서 이렇게 어? 이렇게 다리 놔주시고 이런 고마운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셨나? 아, 제 주위에 늘 천사를 보내주세요. 네. 아버지께서 네. 저는 뭐 우리가 상상한 날개가 달린 예쁜 그런 천사 물론 뭐 천상의 천사 아, 그다음에 뭐 천국 이런 거 생각하겠지만 예. 제 주위에는 우리가 봤을 때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분들이 제 주위엔 너무도 아, 많아요. 그래서 네. 늘 지금 있는 이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을 예. 하면서 살고 아유. 있거든요. 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누가 이렇게 도와줬어요? 김선주 그 등대 오빠 네, 김선주님 네. 그다음에 또 그 저를 처음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신 오산시에 있는 강남 성형외과 원장님이신 권영대 원장님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네, 지금 네. 이 일을 또
이렇게 그러니까 만드시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오하라 집사님 이렇게 오늘 모셔서 얘기할 거를 미리 네. 미리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 너 내보낼 테니까 네. 미리 좀 봐라. 그러면. 이 대본 내용이요 다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살 때 처음 엄마를 만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살 때 엄마를 만나는 게? 아 저는 네. 사실 저의 친부모님을 몰라요. 네, 저는 네 살 때 엄마. 네, 지금의 가족들 이제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입양된 거죠. 네 살 때? 네네.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셨던 거예요? 엄마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당시에 거기도 오산시예요. 네. 그때는 오산읍이었는데 역전 파출소가 있었어요. 예. 그 바로 가까이에 엄마가 집이 있었고 근데 이제 동네 할머니께서 저희 엄마 손을 끌고 파출소에 우리 가보자. 아이가 하나 길을 잃고 파출소에 와 있다는데 내일까지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아원으로 보내진다 하는데 네. 우리 가서 한번 애를 좀 보자. 입양할 생각 없느냐. 엄마는 한사코 싫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워낙 그 동네에 왜 이 일 저 일 다 참견하시면서 왜 남의 근심 걱정 다 도맡아서 그래. 또 이거 해결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래요. 저한테는 정말 이제 감사한 분이죠. 그분이 예. 가도 가보자고. 네, 가보자고 등을 그 떠밀고 갔대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저녁 때였고 머리가 이렇게 긴 여자아이가 얼마나 울었던지 얼굴에는 그 눈물 자국 범벅인데 빵을 들고 우유를 들고 이제 저녁을 파출소에서 이제 순경 아저씨들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예 아가 하고 이렇게 불렀는데 엄마를 이렇게 탁 쳐다보는 순간 아주 정말 해맑게 이렇게 웃더래요. 어머. 처음 보는데. 네, 웃었는데 엄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그 순간 아, 이 아이는 그냥 아 이건 내 딸이구나라는 생각. 아. 자기도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대요. 아, 그 할머니 너무 고맙다. 네. 그 네. 네 살 된 그 어린 아기가 에이. 지금 오하라 집사님이고. 네. 근데 파출소까지는 어떻게 가는지 그전 기억은 없어요. 저는 전혀 기억 안 나고 그 이야기도 엄마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네 살 저 기억이 없어요. 네 살을 네 살 때 어떻게 기억해? 그러면은 아이고, 그 가정에서는 정말 즐겁게 예쁘게 잘 자라셨던 거예요? 엄청 잘. 그러면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아주 아주 행복한 곳에 계세요. 주님 품에. 집사님. 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아, 저 오해 많이 받아요. 시선 맞춤도 그렇고 눈 깜빡이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래 눈이 또 좀 이뻐.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분들께서 진짜 이렇게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좀 하실 오해 것 같아요. 오해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은 지금 어느 상태예요 실명이라는 게? 지금 오른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요. 빛도 못 느껴요? 네네. 네. 왼쪽 눈은 살짝 여기가 그러니까 낮인지 밤인지 그 정도? 네. 밝은 곳 어두운 곳 네. 그것만 네. 구분이 되죠. 그러면 언제 그 실명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실명 판정 받은 게 30대 중반이고요. 네. 진행은 그 전부터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느꼈어요. 그냥 보통 요즘에는 그 시력 좋은 분들 별로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안경을 쓸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시야가 좁아지면서 아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갔을 때 어떠한 치료 방법도 없는 희귀병이고 난치병이고 병명은 망막색소 변성증이라는 병이라는 우리 이동우 씨가 걸리신 네. 똑같은 병명이시구나. 네네. 점점 시야가 좁아지다가 그렇지. 나중엔 아예 예 보이지 않게. 그게 이제 30대 중반? 네. 그럼 그때까지 기억이 있잖아요. 사물, 인물. 그럼요. 그러다가 이게 중도 실명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곧 이제 진행돼서 안 보이게 될 거다. 지금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됐고. 예. 그런데 이제 좌절하고 포기하고 완전 페인처럼 막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더 빨리 진행이 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지금에 와서는 들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 네. 그럼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이제 어려움이 생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때까지 가족 관계는 어땠어요? 결혼하신 거? 결혼하고 그냥 아이 낳고 키우면서 가정주부로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냥 남들 보통 사는 그런 거 그리고 장애나 뭐 이런 거 뭐 이 세상에 장애인이 있다는 건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다 알고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우리 집안 그 누구도 그런 일과는 관련 없을 거고 장본인이 저는 더더군다나 더 생각지도 못했다가 안 보이게 되니까 그냥 빨리 세상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그때 없었어요. 그때 자녀는요?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가 딸, 아들 둘이 있었죠. 그래요. 그러면은 자녀 그 사춘기 애들을 두고 어떻게 뭐 삶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제게 엄마 항상 저희가 엄마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엄마의 눈이 되어주고 엄마 발걸음 늘 함께 할 테니 울지 마세요라고 위로를 해줬죠. 근데 물론 위로가 됐고 또 많이 마음에 글쎄요 힘이 되어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그 말이 제게는 더 큰 아픔과 슬픔으로 다가왔어요. 왜요?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게 나는 이제 아이들에게 정말 커다란 짐밖에는 될 수 없구나. 아이들 발에 채워진 이 족쇄와도 같은 나는 그런 존재밖에 되질 않는구나. 차라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빨리 이 세상 떠나는 게. 그래서 시도를 하셨어요? 네. 세 번씩이나 했어요. 그리고 이혼도 했어요? 네. 그 당시에? 아이들 병원에 실려가고 그렇게 독한 마음 의사 선생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왔을 때는 이게 굉장히 마음이 강해야지 이 정도까지 갈 텐데 차라리 그 용기로 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저는 또 두 번, 세 번 재차 시도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뭐 부모님과 아이들은 물론 제 자신 다 상처를 많이 줬죠. 네. 아픔을.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저히 이것은 보여줄 일도 아니고 더 이상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혼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는 신앙이 없었어요. 그죠? 네. 신앙이 없었죠. 없었고 그냥 그러면은 혼자 살게 되신 거잖아요. 뒤에는. 그럼 혼자 사실 때는 어떠셨어요? 그게 난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때 사춘기 아이들이라도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이혼하고 혼자 있으면 뭐 눈 보일 때도 직장 생활 한번 해보지 않고 결혼해서 집안에서만 살던 제가 안 보이고 혼자 살아간다는 건 뭐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짐은 안 된다는 위로는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그냥 그때는 그게 옳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정말 진짜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구차하게 사느니 빨리 죽자 오로지 그 생각 하나였어요. 혼자 살면서도? 그러면 또 혼자 살면서도 다시 한번 그 뭔가 안 좋은 시도를 하시려고 했었어요. 네. 자 그러다가 그죠? 그러다가 제게 커다란 변화가 생기게 돼요. 어떤 변화? 그날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어요. 예.
그냥 뭐 마지못해 하루를 보내고 아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번엔 진짜 좀 확실하게 깨끗하게 빨리 떠나자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정말 후회할 게 뭘까? 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인생길에서 내가 가장 후회될 게 뭘까? 인생 살아가는 동안 좋은 집에 못 살아보고 좋은 옷 못 입어보고 좋은 곳에 못 가보고 좋은 차 못 타보고 좋은 거 못 먹어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이 성공에 대한 이런 생각 전혀 하나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뭐가 떠올랐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단 한 가지였어요. 네. 왜 나 좀 더 사랑하면서 살지 못했을까? 나 왜 좀 더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을까? 왜 아이들에게 공부하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건강해줘서 고맙다. 있는 그대로 그 아이들 받아들이고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더 많이 보듬어주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가장 절실하게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그건 바로 제 자신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제 자신을 사랑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사랑은커녕 이제 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잘 죽일 수 있을까? 이것만 연구하고 궁리하고 있는 제 자신을 깨달았을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안타까움, 서글픔. 아, 이렇게 내 자신 사랑 한번 못해보고 죽는다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그래요. 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안 보이면 어때? 가난하면 어때? 못 났으면 어때? 그래 세상 모두가 나를 저버린다 해도 나는 내 자신에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앞으로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사는 동안 많이 사랑해 줄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사랑해 줄게 울지 마. 내가 사랑해 줄게라고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 인생의 커다란 변화와 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집사님 그게 이제 혼자 살면서 그 얼마 만에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혼자 살면서 그래도 한 1년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제 기억에. 그러면 그런 생각 들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게 제일 후회스럽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 들고 나서는 더 이상 이제 그 나쁜 생각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삶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뭘 제일부터 하셨어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한 건 시각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재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반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에 다시 입학을 했고 잘 적응하셨어요? 안 되지. 아유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가 사람의 몸을 인체를 다루는 거라 그 과목만도요.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의료, 임상, 한방, 전기치료까지 와 눈뜨고도 하기 어려운 공부였고요. 맞아요. 거기에 또 실명의 원인도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성별, 나이 그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아픔과 슬픔과 그 고난을 지고 그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데 모여 공부를 하니 정말 9시 뉴스에 안 나갈 뿐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였어요. 진짜. 재활학교 다니다가 수호 천사람만 만나잖아요. 네. 이제 시작이다, 그죠? 예, 드디어. 그 초선사가 누구예요? 지금의 제 매니저이자 남편이신 이태웅 씨를 만난 일이에요. 어디서 만났어요? 제가 전철역에서 흰 지팡이를 짚고 출구 못 찾아서 막 그 헤매고 있었어요. 예. 이제 그 전철 타러 나가는 그 입구 이제 나가야 탈 수 있는데 이게 중도 실명하신 분들이 다 좀 이렇게
어려워해요. 그렇죠. 버버버되고 어리버리합니다. 원래 맨 처음에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실명 있으신 분들은 청각이라던가 그런 쪽이 엄청나게 발달됐다고 하더라고요. 중도장애가 어렵지. 어려워요. 뭘 배워도 얼른 습득도 안 되고 인지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못 찾아서 헤매는데, 예. 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당시에 남편도 조금 마음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 사업에서도 좀 어려웠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워낙 마음씨가 착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헤매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 저는 남자이긴 하지만 뭐 이 사람 많은 이 전철역에서 무슨 뭐 별일이야 있겠어 싶은 마음에 네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됐고 그때 당시에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백수로 있던 남편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작전을 세워서 예. 제 등하교 시간 알아내가지고 거기서 우연인 척 맨날 어머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마주치고 지하철, 네, 네. 우연을 가장한 쪽이시구나. 네. 우연을 가장한 그런데 접근.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했더니 아 자신은 비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아 살기 싫어서 진짜 막 너무 힘들었는데 앞도 안 보이는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웃고 살아보려고 네, 열심히 지내는 모습 그러니까 웃는 모습에 완전 자기는 감동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평상시에도 계속 웃고 다니세요? 잘 웃어요. 아, 좀 싫었나 봐요. 저희 엄마도 제 그 미소에 그런 마음 들었듯이 맞아. 제 남편도 똑같은 그런 거였었어요. 그치, 결혼하신 지가? 6백만 불짜리 지금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제 5년 됐네, 그죠? 네. 5년 이제 지나갔어요. 근데 그러면은 두 분이 그전까지도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믿음이 없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교회로 인도하신 분이 그 권영대 집사님. 네, 권영대 집사님이 그냥 권영대 집사님이랑 이렇게 서로 이제 알게 되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교류를 자꾸 해야지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잖아요. 몇 번 만나셨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네, 그 지역에서 그분도 이제 병원 일만 하신 게 아니라 늘 뭐 MC 보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의사가? 네, 그래서 제가 늘 칼잡이 하지 말고 마이크잡이 하라는 얘기도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도 같이 지역 내에서 노래도 부르고 강연도 하다 보니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늘 감사와 사랑과 행복을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아 그건 크리스찬이 늘 실천해야 될 덕목인데 교회 갑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갑시다 그런다고 갔잖아요. 네. 그럼 가보지 뭐 이거 아니에요? 네. 갔더니 어땠어요? 가서 뭐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제 마음에 항상 신은 계시다라는 생각은 있었거든요. 늘 그분을 무어라 부를 줄 몰랐을 뿐 저는 항상 신을 믿어서 제가 실명했을 때도 신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그까지 신이 있긴 뭐가 해서 막 이렇게 부정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도 제 마음 안에 늘 감사하는 마음 신께 감사했어요. 그냥 그러다가 교회 가니 아 그분의 내가 불러야 될 이름은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었죠. 그러면은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믿음이 확 성장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사랑하는 행복함 그것을 제 마음 안에서 막연한 신께 향하던 그 마음이 오롯이 구체적으로 주님 앞으로.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난 다음에 받으신 말씀 그리고 가슴에 확 심어진 말씀이 꼭 붙잡고 사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그거 외우시죠? 네. 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근데 그래요. 이게 왜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늘 제 생각으로
제 뜻대로 무언가 인생을 살고 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건 다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주님 알게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렇게 실명하게 되지 않았다면 저 잘난 맛에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그냥 내 합리화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에게는 슬픔과 고난과 시련이라고 느껴졌던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그 주님의 계획표 안에 그 시간표 안에 다 이루어졌음을 확신하게 됐고 그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됐고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하여 그분께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 아멘. 네. 아마 가수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저는 노래라는 거 공부, 음악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도 노래는 잘한다 이런 얘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목소리는 좀 예쁘다. 그냥 노래 그냥 그 부르니까 정도 그냥. 그 정도였어요. 반에 그런 아이들은 많았고요. 근데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타고난 소리꾼이 되어야 되는데 전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고 지금 역시도 그러기에 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맡겨요. 그래서 남들 10번 연습하면 나는 100번, 남들 100번 하면 나는 1000번을 해야 되겠구나. I rest, I rest. 그거 마음에 새기면서 열심히 그냥 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제 가수가 됐어요. 복음성가 가수도 하세요. 찬양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중에 한 곡 어떤 걸 좋아하세요 했더니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추천하셨어요. 그 앞에 마이크 있거든요. 테이블 위에 잡으셨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MR 반주 준비할 테니까 앉아서 좀 부탁드릴게요.
대곡을 앉아서 부르는 거 참 힘든 일인데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불러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안마사 하시고 생활도 어렵고 이혼하고 자살 세 번 시도했고 천벌 받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던 분이 지금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네. 앞으로는 집사님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앞으로의 삶은 늘 하나님과 늘 함께 주님 영광 드러내는 일 그리고 제게 많은 천사분들 보내주셔서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받고 도움받는 이 모든 것들, 이 행복, 이 사랑을 저는 다시 주님 이름으로 세상에 환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그 사역하는 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가수가 됐던 안마사가 됐던 또 강사가 됐든 그 무엇이든 그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가 문제가 아닌 어떻게 하는가 더 나아가서 이것을 왜 하는가 그 외에는 늘 주님이 계시는 거죠. 아멘. 아 정말 우리 우하라 집사님께는 그 삶이 정말 고난이고 힘들고 얼마나 힘드셨으면 자살 시도도 세 번 넘게 하시고 그런데 집사님께서 아마 이제 강단에 서셔서 집사님의 삶을 간증하시고 강사로도 또 많이 하시고 간증하시고 또 이렇게 찬양을 때. 해주시고 또 전도를 해주신다면 그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큰 은혜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도 막막하고 시련과 고난 앞에 큰 벽 앞에 맞닥뜨렸다, 좌절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님께서 선택하셨고 축복을 부어주시기 바로 직전이라는 걸 확신하고 깨닫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좀 여쭙게요. 네. 기도 제목 저는 이 세상 모든 존재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는 일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정치든 뭐 이 나라 간이든 늘 분열되고 자기의 이익과 여러 가지 그 세상살이에 대한 돈과 그 세상이 바라보는 성공을 위해 치닫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온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 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잠시 일어나가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니 그 어떤 분의 그 정치가의 얘기보다 지금 그냥 팍팍 와닿잖아요. 집사님 승리하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집사님의 얼굴에서 그게 느껴집니다. 미소에서. 앞으로 저 하나님의 더 많은 쓰임 있기를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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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얼마 전에 우리 저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 저 대학 총장 이재수 총장님 나오셨잖아요. 네, 정신대학교 총장님.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이분도 이제 중도 장애니까. 그렇죠. 내가 육안, 우리가 보는 눈은 실명을 했지만 지안이 있고 지식해서 지안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영안 마음의 눈 심안도 있지만 영안이 열리거든요. 영안 아무튼 세 가지의 눈이 남아 있는데 그 하나 잃은 거 가지고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얽매여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오하라 집사님께서도 그 영안이 열리니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은혜의 저 도구죠. 네네. 이제 흘러갔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얼마만큼 크게 쓰실지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우리 저 오하라 집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간증 필요하신 교회는 또
연락 주신 고맙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